안녕하세요. 좋은바 TV입니다. 오늘 상추를 수확하려고 상추밭에 와봤습니다. 저는 이 상추밭에 오면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싹 가시고 기분이 업되는데요. 괜히 이 상추들을 보면 기분이 즐겁습니다. 오늘 아침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. 상추들이 비를 머금고는 싱싱해 보이고 더 먹기 좋게 더 푸르르게 보입니다. 이 상추밭은 11가지 종류의 모듬 쌈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. 상추를 심으실 때는 한꺼번에 다 심지 마시고요. 먼저 자란 것들은 따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중에 심은 모듬 쌈인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과 이거는 제가 한 2주, 3주 전에 심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렇게 싹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여기 보세요. 벌써 상추 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먹은 것들은 대가 나온 것은 이제 먹고 배를 이제 뽑아내고 또 그 자리에 상추 씨를 뿌려서 이렇게 골고루 모듬 쌈채소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순차적으로 자라면 이렇게 따먹는답니다. 저기 요 밭은 옮겨 심은 것인데요. 지난번에 영상에도 보셨듯이 하나씩 하나씩 비닐 멀칭 위에다가 하나씩 옮겨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자라서 이제는 따먹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듬 쌈밭, 쌈채소밭이 되었답니다. 상추를 뜯어다가 먹어보니까요. 가을 상추가 봄 상추보다 훨씬 더 맛이 있더라고요. 가을에는 풀도 잘 나지 않고 상추가 더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가을 상추들을 계속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상추들을 쌈채소들을 따서 풍성한 식탁 위에 올려놓을까 합니다. 요즘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상추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요.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이 상추를 뜯어다가 일주일 동안 또 풍요롭게 식탁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눠주면서 나눔 지인들과 함께 이 상추들을 나누어 먹을까 합니다.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레드치컬인데요. 제가 이거는 올 봄에 심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따먹고 있는데요. 맛이 쌉싸름하면서 건강에 좋은 맛이랍니다. 색깔도 이쁘죠? 이게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상추는 대가 나오면 끝나는데 얘는 지금 올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확해서 먹고 있답니다. 와, 상추가 정말 큰 거 삼겹살에 고기 한 점 넣고 싸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요 상추를 좋아하는데요. 맛이 너무 맛있답니다. 한 번에 쌈 싸먹을 때 한 종류만 놓지 않고요. 저는 여러 겹으로 해서 거의 거짓말 않고 이틀에 한 번 그걸로 상추를 매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집 식탁은 늘 상추로
야채를 먹고 있답니다.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분명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땄는데요.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먹기 좋은 사이즈만큼 자라서 또 따달라고 이렇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. 상추가 솔직히 비싼 건 아니지만 여러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상추한테 1년 내내 정말 상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, 지인들한테 상추를 제가 나눠드렸거든요. 그래서 같이 상추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상추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. 상추를 모두 수확했습니다. 풍성했던 상추밭이 이렇게 옷을 다 벗었습니다. 또 근데 일주일 후면 이 밭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다음 일주일 후면 또 제가 또 와서 수확하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수확한 상추들입니다. 집에 가서 다 나누어서 지인들과 나누어서 먹고요. 일주일 동안 상추에 쌈을 싸 먹어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